언제부턴가 자취를 감췄던 허수아비들이 추석을 앞둔 한 농촌에 빼곡히 들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 도시와 농촌 주민들이 활발한 교류를 약속하며 함께 힘을 모은 결실이라고 합니다. 박광수 기자입니다. 누렇게 익어가는 초가을 들녘 도로변에 명절 귀성객들을 반기듯 허수아비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음료수 캔을 목걸이로 두른 어우동에 레게 머리의 여성 댄서까지. 여수시 소라면 가사마을 주변 도로에 400여 개나 들어서 2km 구간을 빼곡히 채웠습니다. 익살스러우면서도 정감 있는 모습들에 명절 고향을 찾은 귀성객도 도로를 지나던 운전자들도 눈길을 뺏깁니다. 가을 분위기가 너무 물씬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각각이 전부 다 작품들이 달라가지고 보는 재미가 쏠쏠한 것 같아요. 허수아비들이 다시 나타난 들녘. 특히 농촌 주민들과 도시민들이 함께 손을 모아 만들어낸 가을 풍경이라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이 마을 주민들과 교류하는 도심권 100여 가정이 의기투합해 허수아비 만들기에 전념하기를 보르며 시의 지원과 시민단체의 아이디어는 소중한 밑거름이 됐습니다. 그런데 도시의 아이들이 이런 허수아비 존재를 잘 모르고 있고 그래서 허수아비 제작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하나의 농촌을 이해하는 하나의 체험 프로그램에서 준비 기획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민과 관, 도시와 농촌이 연대해 허수아비 축제도 함께 개최하는 등 도농 교류 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시와 농촌이 함께하는 교류하면서 공존하는 그런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더 고민하고 더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부모와 가족, 농촌과 도시가 함께 섞여드는 한가위 대명절. 가을과 풍요의 상징인 허수아비가 도농의 하나됨을 확인하고 불균형을 줄이는 소중한 매개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